망곰 잠옷 진짜 귀엽죠? 이거 말고 흰색깔 감자 망곰도 있는데 오늘은 네이비로 입어봤습니다. 저희가 돌잔치를 MC분을 고용을 해가지고 좀 약간 시끌벅적하게 할까 싶어 고민을 했는데 그냥 어차피 저희 직계 가족분들만 초청을 하는 자리여가지고 돌잔치 때는 こどもの日祭の誕生日パーティーなんですけど結構盛大にする 이벤트みたいな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이제 MC를 보는 걸로 했고 최근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호텔에서 돌잔치를 하면은 객실을 1박을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기가 좀 낯선 곳에서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객실을 양보를 하고 저희는 아침에 가는 걸로. 우와! 아, 허리야. 아, 아기가 완벽하게 걷고 뛰고 하기 시작해서 저희 집은 지금 매트를 전부 다 깔았어요. 원래는 저기 아기 노는 곳만 깔았었는데 아기는 조용하게 사뿐사뿐 걷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진짜 온 홀에서 쾅쾅쾅쾅 걸어가지고 아랫집에 좀 매워그 약간 저도 젠드 마트레스 기마시다. 지금 또 갑자기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애기 방에는 원래 에어컨이 없어요. 거실에 있고 안방에 있고 두 대밖에 없는데 방이 너무 더워서 이동식 창문형 에어컨이라고 샀어요.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방에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 방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자, 아랫니 보여줄까? 크게 났어요. 야, 아빠 화장실 갔잖아. 근데 둘이 잘 어울리네. 또 엄마 다리 먹지? 와, 방금 전까지 정색하고 있다. 카메라 켜니까 바로 웃는다. 종이야. 삼켜. 암냠냠냠냠. 맘맘맘맘. 아니, 맘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삼키라고. 맘맘맘맘. MC분을 불러가지고 조금 와이와이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가족들끼리 좀 소박하고 약간 좀 다정다감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끼리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돌잔치의 하이라이트인 돌잡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각 모습 이 정도 보여주세요. 건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판자동은 이제 북쪽에 유명한 가족이야. 카메라는 이제 유명한 배우 그리고 이 청진기는 여기서 잡아라. 안 잡네요. 먹어줘. 먹어줘. 카메라를 이제. 예. 아니 계속 갖고 싶어. 다른 것도 잡는데. 일단은 어떤 퀴즈랑 이벤트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생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알지. 네, 7월 3일이죠. 근데 네. 7월 3일이랑 본인의 생일이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6월 5일. 6월 5일 나왔고요. 17일! 또 있으신가요? 이제 본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좀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도토치킨 이번에는 영상을 집중해서 보셨던 사람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토가 태어난 날이 언제라고요? 7월 3일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날, 시간과 분 제일 어리신 분, 지원이? 정답입니다. 근데 본인이 먹으면 안 되고요. 엄마, 아빠 갖다 주셔야 돼요. 네, 퀴즈는 여기까지고 아까 돌잡이 했잖아요. 아까 뭐 잡았죠? 카메라 잡았죠? 카메라 잡았다고 그거 투표하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오, 너무 많은데? 자, 그런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일곱 분 중에서 내가 나이 제일 많다 한번 누구실까요? 네, 이번에는 최연장자분에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자, 고모 할머니께 양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좀 넘길게요. 아, 일단은 이렇게 모일 자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그래도 스테이크를 준비해드릴까요? 저희 네, 수고했다. 네, 고생하셨어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톡 전복죽인데 이거 말고 세트로 엄청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전복이랑 매생이 떡국이랑 이런 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끓여 먹을 예정입니다. 물 한 500 정도 넣고 10분 끓였는데 가게에서 파는 전복죽보다 맛있는 것 같아. 제가 자주 아파서 본죽을 진짜 많이 시켜 먹는데 본죽보다 맛있다. 아, 안 돼. 근데 오늘 엄마 일 진짜 못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침. 혼자 피아노 치고 있었어? 집은 개판을 만들어 놓고? 아,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도 놀아주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다. 일이 너무 많아. 어떡해, 미안하다. 경우가 됐네. 뭔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던 게 오늘은 아무래도 혼자 해야 되니까 제 일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애기 보는 데 집중을 하려고 했었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자꾸 컴퓨터 콘센트를 뽑는 거예요. 의자로 이렇게 못 들어오게 가드를 세워놓고 방문 앞에. 나중에는 엄마한테 오는 거를 포기를 하고 거실에 나가서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아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가드까지 쳐놓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하는 현타가 막 오면서 솔직히 이때 子育て自体は一人っ子だしそこまで難しくはないんですけど 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기를 보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서 저희가 둘째를 깨끗하게 포기한 이유도 뭐 이런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ちょっと 이마 얘는 아까 좀 お見せしますね. 커피다. 싸웠어?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일부러 국물을 많게 하기 위해서 줬어.